된다는 이거는 결코 이게 쉬운 행위가 아닌 거죠. 네, 쉬운 게 아닌데 이은지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스냅이라든지 파워가. 자, 다음 도전은요. 이 또한 굉장히 집중력과 정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에 도전을 합니다. 김종민 씨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헬멧 위에는요, 정말 작은 계란 하나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콕을 치고 이 셔틀콕이 그대로 달걀의 뒷부분을 강탈하면서 네. 달걀이 폭파하는 쇼를 와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이 부분도 굉장히 집중력과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 작은 계란을 셔틀을 던져서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도와 정확도를 필요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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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4, 8에 있어. 앉아. 들었어. 4, 8에. 하지 마, 안 돼? 아니,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모야. 그냥 소리가 커서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열심히 넣어. 준비! 시작!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은지가 해놓습니다, 은지가!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인가요, 은지양? 링 두 개가 있고 그 앞에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링을 통과시켜서 네. 정확도를 따져보는 테스트. 자, 그렇다면 상상, 초월, 정확도의 기술. 준비됐죠, 은지? 네. 시작합니다! 오! 오! 카메라. 좀 기다렸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네. 선수들이 너무 집중력 있게 잘해줘서 앞으로 이 배드민턴계가 아주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 은지 형은 몇 살 때부터 운동 시작했어요? 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작년? 5학년이면 지금? 2년 돼가요. 2년 돼가는데 만 2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대회 주니어. 대한민국 올림픽 여자 종목에 초등학교. 전국 최정상권 선수가 된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 아버님, 가족분이 나와 계십니다.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 평소에는 우리 은지는 어떤 딸입니까? 제가 이제 딸이지만 아들같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아, 아버지! 이게 예쁜 얼굴이야. 예쁜 얼굴인데. 우리 은지가 얼마나 이렇게 예쁜 얼굴인데 멀리 성공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쁜 딸인데 아들처럼 그렇게 키운 딸이에요. 평소에 은지가 네. 아들로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을 박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은 아니야. 그럼. 하루에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정도 훈련을 해요?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3, 4시간은 기본이고요. 예. 시합 주간 때는 뭐 주말, 뭐 토요일, 일요일 뭐 10시간 정도씩 우와. 훈련을 하곤 하거든요. 거기 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언제? 설이나 추석 같은 때 한 4일, 5일 정도 휴가 받고 나서 쉬다가 운동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저 마음 알 것 같아.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고 세계 챔피언 감독님, 우리 두 주인공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지칠 때마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연습 경기를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